톡톡 뉴스 화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기빈입니다. 새 정부 들어 새로운 정책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각 분야의 뉴스 기사를 더 꼼꼼히 보실 텐데요. 최근 뉴스를 보시다가 유독 눈에 많이 띄는 표현 혹시 없으셨습니까? 최근 기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추경 통해 공공 일자리 확충, 마중물 효과 있을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늘려 민간 일자리를 진작시키겠다는 정부의 고용정책 관련 기사의 제목입니다. 모레 전북 무주에서는 2017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요. 처음으로 북한의 국제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파견된다고 합니다. 태권도가 남북 교류의 마중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대 섞인 전망을 담은 기사도 눈에 띄고요. 지난 18일 열린 2017 타이어뱅크 KBO 리그 경기에서 LG가 기아의 역전승을 거뒀는데 3점 홈런을 쏘아올린 양석환의 한 방이 역전의 마중물이 된 결정적 1타였다고 쓴 기사도 있습니다. 마중물이란 말 꽤 많이 보이는데요. 마중물은 순우리말로 메마른 펌프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먼저 붓는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뜻합니다. 마중이란 말에는 나가서 맞이한다는 뜻이 있는데요. 마중물은 말 그대로 맞이하는 물입니다. 물을 맞이하기 위해 쓰는 물이죠. 수도시설이 없던 시절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려 식수로 사용하던 때가 있었는데 펌프 옆에는 어김없이 한 통의 물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중물입니다. 펌프에 이 물을 넣어야 내부의 공기를 빼주고 땅속 깊이 고여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었죠. 한 바가지만 부으면 양껏 퍼올릴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생각해보면 마중물만큼 기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은유적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톡톡 뉴스화상식, 오늘은 마중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